서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3월 넷째 주 금요일,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2010년 3월 26일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한 날로 해마다 3월 넷째 주 금요일이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우리 국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자, 다시는 이 같은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서해 수호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3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에요가 좋습니다. 얼마에요. 부가세 별도. 2023 한국 소비자 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안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에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플레이. 쉽고 빠른 인쇄.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에 지금 산수유꽃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2023 의성군의 관광 계획도 함께 알아보죠. 의성군 박형진 문화관광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역시나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이었는데요. 예. 뭐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냥 교수님께서 뭐 간단히 한 말씀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또 해군 출신이잖아요. 해군 장교로 근무를 해서 사실은 서해 수호 날은 저에게도 뜻깊은 날이고, 사실은 우리 영토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순국 선열들, 우리 장병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끝까지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우리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장병들의 이런 어떤 그 목숨을 바쳐가며 지켰던 이 일에 대해서는 기리고 또 역사에 계속 남겨야 되고요. 이분들의 유족들에게도 끊임없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가서 같이 이렇게 병사들의 그 순국한 병사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했던 부분들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최우로 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해 용사 모두 55분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고, 뭐 눈물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대통령 했는데, 하지만 요즘에 워낙 그 대일 외교로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글쎄 뭐 이렇게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장제원 의원이
참 난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러니까요. 제일 국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 바라볼 때 제일 보기 예. 싫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갑질 논란인데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또 그 밑에 직원에게 고함, 예. 호통, 막말, 반말, 막 지시, 모욕.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마 방송 보신 분들 다들 똑같이 예. 느끼실 텐데 저는 예. 이거 보면서도 아니 예. 자기 자식에게도 저렇게 하면 안 될 정도 아닌가. 그렇죠. 예, 아니, 사성 장군이 저 이등병한테도 저렇게 하면 갑질 때문에 좀 법에 걸릴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저는 그렇게까지 할 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저는 아직도 그 권위주의에서 못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또 위원장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 그게 저는 장제원 의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 이미 제가 알기로는요. 이미 양해가 돼 있었던 거래요. 이미 양해를 구했대요. 미리 예. 예, 위원장인데. 그래서 쪽지를 받고 지금 이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쪽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밝히라고 그러고 그 사람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5시에 정계특위 거기에 네, 가야 된다고 해서 되기 때문에. 미리 자석을 뜬다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할 행동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요. 또는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정중하게 물어봐야죠. 왜 이석을 하느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니, 아마 다 놀랬을걸요. 당연히 의원들도 많았잖아요. 거기에. 예. 저는 이게 장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아니, 자기가 모르겠어요. 본인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요.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먹칠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지금 국회의원은요. 무슨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통치는 데가 아니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 선관위가 이제 피감기관이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말 그 원자는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물어봐야죠. 그걸 위서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누구를 들어오라 말아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국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와서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답변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은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뭐 출입을 금지시켜라? 아니 뭐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체? 저는 도저히 그런 행동이 아직도 그 잘못된 권위의식에 빠져있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과 국민들의 싸가운 싸늘한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국회 차원에서 좀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좀 생각하고 아, 당연히 그래야죠. 자기가 또 뭐 제소한다 한들 뭐 처벌도 뭐 시원찮고 그러겠죠. 늘 하던 대로 네. 그렇게 또 하겠죠. 선거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네. 나는 머슴이다. 난 심부름꾼이다. 잘 말은 섬기겠다. 그렇게 하죠. 네, 선거 맞아요. 때 그렇게 하고 네. 자, 이렇게 예, 본 모습 이렇게 보이고 또 아들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네. 받았을지.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이제 기소됐고. 그다음에 아주 민주당 내도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당내. 예. 예. 일단은 그 대표 당직 유지 결정됐는데 그 당 예. 안팎에서 그 당원 80조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반발이 안팎에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많은 목소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기소한 내용 중에 보면 428억이라고 약정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 8억을 김영전 부원장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흘러나왔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나 이런 데 이익을 몰아낸 이유였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공소장이 그 내용이 다 빠졌어요. 빠져버렸죠. 아마도 이제 네. 예, 증거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증이 없다 보니까 그걸 증명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그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게 이유가 없어져요. 왜 배임을 그러면 했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돈이 전혀 건네간 게 아니고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게 네. 과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가. 일단 그 부분은 이번에 빠졌지만 그 대장동 네. 관련해서 4천억 원대인가요? 그 성남시에 네. 피해를 입혔다. 배임 그걸로 이제 기소를 그렇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 그 배임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천억 원이라는 이익을 몰아줬다고 하는데 그럼 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몰아줬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이 그 약정설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 좋아서 해줬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니까 4천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 해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 혜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제가 그 혜택을 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라고 했던 게 지금 이 약속된 약정설이거든요. 428억하고 8억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 그 논리가 무너지게 되면 과연 이게 배임이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부에서 반발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표 물러나는 얘기가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원 80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표 사퇴론까지도 잠깐 언급이 됐다고 요즘 쑥 들어간 는데 공소장의 내용이 정말 범죄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더 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지금 공소장에는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예. 하면. 예. 그런 상황에서 쉽사리 대표가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헌 80조 문제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전해철 의원이 거기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가 당무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네. 너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반발을 하긴 했지만 그날 바로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당무위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긴 했어요. 그러나 네. 크게 동요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지금 약간 숨 고르게 들어갔다. 그게 저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에 이 428억하고 8억이 빠진 이유가 아니겠나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소위 네. 그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이 검수 완박법 절차상의 문제 있지 않았냐 그리고 네.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이거 검수완박법 내용상에도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권한쟁의 네. 심판 청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데 예. 자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5대 4 예. 판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 그러니까 일단 이제 법안의 내용은 그러니까 통과된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명류의 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바꿔서 소위에 들어간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절차상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이른바 꼼수탈당 문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꼼수탈당의 문제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어떤 그 투표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법안 처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그럼 두 가지 점이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첫째는 이번에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냐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권, 즉 기소권은 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아하. 수사권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해경이나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예. 법률로 국회에서 그걸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헌법에서 예. 보장한 게 아니라 아니라는 국회의원들의 거죠. 입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 만약에 수사는 경찰이 해라 이렇게 정하면 경찰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소방관이 하라면 소방관 해야 되는 거 예, 입법 그렇죠. 사항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에서는 수사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거거든요. 예, 청구를. 예,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도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기소권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는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맞다. 다만 이 수사 관련해서는 반드시 검찰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경찰도 할 수 있고 해경도 할 수 있고 뭐 특별사법경찰관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런 수사권의 어떤 분리를 통해서 검경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예.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헌재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른바 왜 검수 원복이라고 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수 완박법에서 검사가 6가지 범죄, 뭐 예를 뭐 부패, 경제, 뭐 대형 참사 등등해서 6가지를 2가지로 줄였는데 검수 완박법에서 근데 다시 검수 원복 원래대로 복귀한다는 그 여기서 등이란 말을 붙여서 뭐든지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행령으로. 그럼 이게 좀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취지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너무 세세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 큰 틀의 법을 만들면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그의 그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한동훈 장관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입법부의 원래 시도는 강경 사건을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을 시켜놔버리면 원래 법을 만든 취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행령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에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시행령을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그래야 되는 그런 절차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국회가. 민주당은 하려고 하겠고 국민의힘은 안 하려고 하겠고.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법사위가 되겠죠. 그러면.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잖아요. 그걸 이제 행정부에 다시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법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걸 다시 고쳐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단히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법의 취지가 헌재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그러고 법의 취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라는 건데 그거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부가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 된 상태에 입법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을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부가 입법부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판단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사과해라, 사퇴하라, 여기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한 장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탄핵을 바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정치 쟁점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집도 키울 수 있고 내가 보수에서 선봉제 어차피 이제 정치를 할 것 같으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또 바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대권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만두고 이제 법무장관을 사임하고 총선에 나가서 안전한 지역구에 나가고 거기서 당선돼서 이제 정책 경험을 쌓고 대권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탄핵에 대해서도 뭐 탄핵당하면 핍박받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게 한일 정상회담 뭐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이 얘기 시작하면 몇 시간 가니까요.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자, 민주당에서 이제 다음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한쪽에서 뭐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국정조사나 뭐 청문회까지 갈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정조사 갈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청문회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가 너무 달라요. 완전 상반되죠. 진실게. 진실게임 영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부는 계속 부인을 하고, 일본에서는 계속 보도가 나오고, 일본 정치인들은 또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진실이 뭔지. 그렇습니다. 좀 밝혀내야 돼요. 왜냐면, 정부는 밝히지 않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부는 항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물론 뭐 외교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고, 뭐 멍게를 수입해라, 뭘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안 해요. 국민들은 의심스럽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대체, 한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은. 네. 그 의무를,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대신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청문회라도 해야 된다, 저는. 관련된 사람 불러서 정말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의 이런 정치인들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건지, 네.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회가 국민의 대기관이니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달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참 많은 네. 국민들이 윤 대통령 그 외교 무대만 나가면 자꾸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우려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맞습니다. 참, 한미 정상회담 좀 걱정이 되는 국민들이 네. 많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서약서를 발표했단 예. 말이에요. 예,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건 뭐 명백한 그 불법 자금 수수죠.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그 도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예. 예. 공천권을 예. 가지고 예. 자, 저는 뭐 체포 동의안에서요. 예. 지금 뭐 예. 국민의힘은 뭐 거의 당론으로 가결시킬 것 예. 같고요. 현재 봐서는. 예. 예. 지금 민주당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예. 가결시켜야 되는지 부결시켜야 되는지 이도 좀 애매한 스탠스네요 지금.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보여지죠. 예. 네. 근데 저는 가결할 거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가결을 해야 예. 된다. 예, 저는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게 그렇죠. 부결시키고 그 얘기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민주당은 아마 다르게 접근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잖아요. 그것도 네. 죄질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공천권을 빌미로 돈을 받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행동을 합니까?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저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다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다음에 범죄의 확실성이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시킬 거냐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에서 얘기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겠지만요. 예, 예. 민주당은 가결시킬 예. 걸로 본다. 예.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TV조선 네. 그 재승인 의혹 예. 네. 조금 전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여기도 예, 뭐 하실 그렇게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뭐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통위원장이 과연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 실제 심사하는 현장에 가지도 않고요. 예.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심사를 총괄하는 건 방통위원 중에 한 분이고요. 저 입김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방통위원장이? 근데 입김을 하려면 그럼 뭐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만약에 입김이 들어간다면 전화를 하거나 다른 방법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2014년도에 심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재승인 심사를 직접 하셨죠, 교수님이. 네, 하셨죠. 예. 심사위원으로. 예. 근데 그때도 보면 그 방통위원들은 오지도 않아요 거기에. 방통위원이 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이 낸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이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이 다섯 명 있잖아요. 위원들이. 예. 그 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사실 방통위원장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그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지시를 했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심사에 참여도 안 하고 심사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예. 모르겠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까 그게 뭐 증거가 있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했다고 모를까. 그런데 이제 원천적으로 위원장은 심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구조적으로는 없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 내려와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들려요 저도. 예,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6시 31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의성에는 지금 산수유꽃이 만개했습니다. 산수유마을 꽃맞이 행사가 한창인데요. 산수유꽃 소식과 함께 의성군의 올해 관광 계획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 문화관광과 박형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형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수유 꽃맞이 행사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 찾아오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네. 근데 개화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빨라서. 예.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금주 1일까지입니다. 9일간 걸쳐서 산수유 꽃맞이 행사를 하는데요. 예. 아, 지난 주말에는 한 3만 명 정도가 오셨어. 오, 주말에만요? 붐비셨죠. 예. 오, 그래요. 봄에 전령사인 산수유 꽃 향기를 또 만끽하셨고. 예. 또 그동안 코로나에서 지친 힘든 나날을 보낸 관광객들에게 활력소가 되어서 저희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미 만개하였고요. 아마 금주 주말이 아마 절정을 이룰 것 같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 만개한 산수유 꽃을 감상할 수 있을 수가 있군요. 네. 날씨도 괜찮다 그러죠?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미세먼지도 좀 거칠 것 같고 내일 낮이 되면. 예. 네. 그야말로 지난 주말에 산수유 꽃 반 사람 반이었겠네요. 인산이네요. 제가 거기 산수유 꽃이 그 나무가 3만 그루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람이 3만 명 다녀가셨군요, 거기. 작은 마을에. 예. 주차장 좀 모자라지 않았어요? 주말에? 저희들이 이미 한 600대를 주차하는 곳을 사전에 만들어 놨고요. 예. 그리고 좌우측에 녹연에 차를 녹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 300대를 예. 마련해서 1000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예. 오신 분들에게 그렇군요. 큰 불편 없이 관광했다고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 자원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화전리의 산수유 꽃 피는 마을이라는 사진이 대상을 수상하여 대상 관제에 또 걸렸죠. 아, 그래요? 예, 그런 어떤 연륜에서 전국에서 사진 찍는 유명한 장소로 알려졌고요. 예. 그의 사진 작가들로 해서 많은 관광이 방문하게 되어서 금년에 16회째를 맞고 있는 뜻깊은 장소입니다. 아, 그랬군요. 대통령 관제까지 걸린 그 산수유꽃 마을 그 사진이군요. 네. 혹시 그 사진이 그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인가요, 혹시? 그게 맞아요. 장관이잖아요. 예.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 마을. 네네. 아, 그랬군요. 네. 자, 산수유 마을 하면 오래전부터 이제 산수유로 유명했던 마을인데 어떤 역사와 유래를 가진 곳인가요? 화전에 있는 산수유는 440년 전이죠. 조선시대 그 호조참일 지낸 노덕래 선생이 심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처음엔 전답이 흙이 좀 빗물에 쓸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했지만 이후에는 약재가 되는 산수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이 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산수유 수령이 한 300년 넘는 구루들이 한 3만 구루가 자생되어 있다. 그래서 산수유로 인해서 그 나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나무라고 일컬어집니다. 대학들을 교육시키고 아. 또 삶의 어떤 애환이 치러지는 곳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이름 보면은 꽃으로 좀 이렇게 찬란하고요. 예. 가을에는 이렇게 붉고 빨간 열매들이 걸려서 아름다운 경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열매는 또 붉은색이군요, 선수. 네. 아, 그렇군요. 가을에도 또 가도 좋겠네요, 경관이 아주. 예. 네. 가을 경관이 오히려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산수유 마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뭐 여기만 뭐 가셔도 몇 시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주변 다른 관광지도 보시면 더 좋잖아요. 네. 몇 곳만 좀 추천을 해 주신다면요. 잘 아시겠지만 의성에는 수려한 장경관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죠. 네. 그래서 산수유 마을에 인접한 춘산면이라는 인접한 곳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산동더위에도 얼음이 오르고 네. 엄동설에는 오히려 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또 그런 빙계곡이 있고요. 아, 빙계계곡 저도 자주 가요 여기 여름에. 네. 저는 옥토 캠핑장에서도 더 이제 알려진 곳이죠. 예. 조금 더 내려오면 금성산이 있는 금성면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전통 한옥에 잘 보존된 산업 마을이 있죠. 예. 그래도 국보 77호인 담리 5층 석탑이 있고 또 잘 아시지만 천연 기념물이 있는 373호. 저울이 공룡 바짝 화석이 있고요. 아, 예. 그 유명한 또 고대 국가로 지은 조문국이 있어서 사적지와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예. 좀 보시고 좀 시장하시면 잘 알려진 봉양 한우마을에 타운에 오셔서 저렴한 소고기를 좀 즐기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조문국 박물관도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보니까. 네. 예. 이렇게 볼 것이 많은 의성이 되겠습니다. 의성하면 또 통합신공항 유치로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향후에 교통망 확충으로 이 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2023년 의성군 관광 분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공항 과정을 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공항이 확정되고 또 현재 특별법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공동 합의문 명시단대로 의성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또 경부문화관광공사 의성군이 3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그 시작을 알려서 저희들은 전국면에 소재한 전통 한옥의 민산정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구호기차를 매입해서 현재 시설 보수라고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 한옥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상 관광단지 조성을 하겠다. 예. 민산정이라는 한옥 이것도 이제 군에서 매입해서 한옥 체험관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의성 지질공원의 국가 지질공원 인증 이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의성군에서 2018년부터 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작년 7월달에 국가 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지질공원 홍보 전시관도 만들고 또 지질 명소 안내판도 좀 해서. 기본적인 시설들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로 금년 한 6월달을 기대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지질공원 인증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예. 금년에 맞전 한 늦어도 6, 7월 이전에 우선 국가 지질공원 인증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략적으로. 저는 100% 확신하고 100% 있습니다. 100% 그렇게. 네. 예. 네. 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를 하겠고요. 네. 의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천년 고찰 고운사. 또 여기에다 뭐 조문국 사적지 사촌마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광지원이 참 많은데요. 의성군에서 또 반려인구 증가에 주목해서 펫 관련 산업에도 많은 관심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네. 의성의 그 펫월드 맞죠? 펫월드. 네. 여기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 2만 명 오셨으니까 엄청 이렇게 한 해 2만 명 알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예. 어떻습니까? 펫 관련 산업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두적으로 치고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미래의 어떤 신성장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저들이 120억을 투입해서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500만 원이 되는 어떤 반려 가족에게 힐링과 휴식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만 명이 오셨지만 올해는 배로 돼서 한 4만 명 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펫 선두군같이 저희들은 올해 군수님께서 연두에 말씀하시기를 펫 친화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만 주셔서 저희들이 공원이나 식당 등에 대해서 반려인과 우리 가족들이 같이 가서 쉴 수 있는
시설물 설치하고 시설물을 또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의성을 찾는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보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죠. 그 의성에 아시다시피 천연 고찰인 고운사가 있고요. 조문국의 문화가 살아났던 조문국 시대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네. 또 서쪽으로 오면 아름다운 낙조가 있는 낙담보의 경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작년 한 해 기농귀촌 종교에서 1위를 또 이렇게 오셨고요. 네. 나아가서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정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2030년도 되면은 아마 통화신공항이 완료될 것 같은데 거기에 공항도시를 비상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 의성군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성이라는 곳이 무한한 잠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성을 오셔서 한번 와주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성 산수유권 마을 축제. 자, 이제 이번 주말까지라고 하셨는데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다녀오시고 이번 주에 뭐 5, 6만 명 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뭐 충분히 그 대비하고 있어서. 아이고, 그러세요. 10만 명이 충분히 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의성군 문화관광과 박형진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이 국회의원 서명을 83명 받아서 국회 전원위원회가 거의 20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네. 이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열리게 됐는데 전원위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과거에는 열린 적이 있었는지 네. 우리 지방의회와 어떤 관련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거라서 사실 전원위원회가 뭔지 다들 네. 좀 의아하실 텐데 마침 어제 저희 인미위원장 코너가 있는데 네. 전원위원회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네. 충분치 않아서 다 못 들었는데 오늘 좀 네.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자, 우리가 네. 국회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각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뭐 법률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가서 법사위 통과해서 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뭐 이런 입법 과정 이 정도 네. 알고 있는데 자, 전원위원회 제도란 건 무엇입니까? 네, 일단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국회법 제63조 2항에 있는 제도인데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그다음에 법사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네. 이 심사를 거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안 중에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또 조세와 관련한 법률 등 이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이 본회의 상정 후에도 예. 국회의원 4분의 1, 75명 이상이 요구할 때 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예. 보통 상임위원회가 뭐 교육위원회, 국회 교통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의원들은 본인들이 속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법안 발의를 하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속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을 내거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아, 표결의 절차에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토론을 열고 안건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아. 하는 제도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예. 함께 합의해서
안건을 올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안건에 한해서 하는 거죠. 전원위원회라는 네. 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길래 전원위원회까지 열까? 자, 네. 이번에 소집된 이유가 바로 선거제도 때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어제 뭐 이미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조당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예. 지난 총선 그리고 뭐 그 앞서서도 이 선거 결과가 너무 지역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투표하는 투표 성향이 그대로 좀 반영되지 않는다. 비례성을 좀 높여야 된다. 예.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몇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아 이걸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안건을 올려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 전체가 함께 논의하자라고 예. 결론이 난 겁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 도시에서는 같은 기초단위에서 3명 뽑거나 4명 뽑는 도시에서는 이 중선거구제를 구성하고 예. 이 농촌 지역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연동하지 않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의석수를 배분하는 요 제도를 혼합한 제도가 1안이고요. 예. 예, 두 번째가 4명에서 7명까지 대선거구제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관계없이 경북으로 따지면 예. 경북에서 지금 1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2개 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에다가 예.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냥 과거처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것이 두 번째 아니고요. 예. 이 세 번째 아니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한 명씩 뽑는 제도는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만 6개 권역 또는 17개 시도로 나눠서 네. 이걸 앞서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을 덜하는 준연동형으로 하는 안까지 3개 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이 중에 그렇죠. 하나 고를 수도 있고요. 예. 여기에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에서 수정된 안건을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 국회의원 예. 전원이 모이다 보니까 안건 수정이 이 자리에서 바로 가능하거든요. 예. 예. 이것이 전원위원회가 27일부터 2주 동안이나 난상 토론을 통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설명을 예. 정말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아마 그거구나 100% 알아듣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을 이거를 뭐 하나 한 안건이 정해지면은 네. 선거제도 정해지면 그때 다시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예. 네. 자 보통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이 제도 생소하잖아요. 예. 네. 예전에는 그럼 20년 전에 열렸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열린 거였어요? 네, 2003년과 2004년에 열렸었는데요. 예. 2003년에는 이 우리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때문에 열렸습니다. 아, 이게 그때 전원위원회 열린 거예요? 이라크 그렇습니다. 파병? 예. 네. 이라크 파병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의무지원단만 파견할지, 공병부대까지 파견할지, 요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틀 열리고 네. 결론 보지 못하고 결국 이 정부가 올렸던 파병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소집됐던 것이 2004년 12월 9일에 이라크 전쟁 파병 연장 동의안 논의 때 전원위원회가 소집은 됐는데 예, 예.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끝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전원위원회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지금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전원위원회라는 게 네. 똑부러지게 어떤 뭐 합의된 결과 도출하기가 힘들겠네요. 국회의원 전원이 다 모여서 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요. 맞습니다. 합의를 보긴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후조다 뭐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토론의 장에 올리는데 거기에 좀 의의를 두는 그런 제도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여 년 전에 이제 이라크 파병안을 의제로 해서 안건으로 네. 해서 두 번 열렸다. 아, 이런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이전에도 열렸습니까? 네. 이게 그 1960년도에 국회법상의 이 전원위원회 내용이 빠지면서 약 40년 동안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제도 자체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60년에 없어졌군요. 전원위원회 네. 제도라는 게. 그랬다가 2003년에 다시 열린 거고. 예. 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면서 국회법을 제정할 때 처음에는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 차례 운영이 됐는데 주요한 예. 뭐 내용을 보면 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1953년 6월 13일 날 휴전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올라왔고 의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원위원회가 그 열렸던 1960년대에는 상당히 그래도 한 회기당 의회당 한 번 정도씩 매번 열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요한 내용을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자리가 당시에는 좀 필요했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전원위원회 이 제도의 장단점하고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좀 주목할 점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이게 1960년도에 폐지된 이유가 국회 본회의와 좀 기능 중복이 된다. 때문에 회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 때문에 폐지가 됐었는데 이 부활한 이유가 국회의원 숫자도 많아지고 상임위원회가 자기 역할만 하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와서는 그냥 거수기처럼 손만 들고 표결만 하고 끝난다라는 예. 점 때문에 2000년에 다시 도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냥 당에서 결정한 당론대로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말 그대로 거수기 노릇. 예. 네, 의원들이 나중에 의정 평가를 받을 때 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왜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까라고 항의받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네요. 예. 네. 활용도가 그동안 다만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이 좀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무엇보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국회의원 전원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만큼 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입장에서 토론을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는지 2주 동안 열리기 때문에 예. 하루에 뭐 20명씩 발언한다고 해도 모두 다 의사결정 과정에 좀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에서는 이 전원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여러 번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하. 상임위원회 안건이 아니면 아까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수기 논의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지방의회도 좀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우리 지방의회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공개적으로 유권자들 앞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잘 들었는데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까 그 왜 안건 3개의 선거제도 올라왔다 네. 그랬잖아요. 이 네. 중에서 우리 천용길 편집장이 가장 선호하는 그 안은 어떤 안이에요? 선거제도. 네. 뭐 제가 선호한다기보다는 우리 경북 지역 특히 북부 지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가운데 네.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 5개 선거구로 자꾸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명만 대표를 뽑는 제도보다는 이 경북 전역을 놓고 내 대표를 2명, 3명, 4명 정도 좀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선거할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는 현상을 좀 막을 수도 있고 내 대표자를 더 뽑을 수도 있는 이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안이 그럼 되긴 될까요? 그 대선거구제. 맞습니다. 그렇죠? 경북 지역은 대선거구제 도입되는 것이 조금 더 지역민들의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 선거구가 13개가 있는데 지역구가 네. 이걸 한 두세 개로 통합해서 네. 한 선거구마다 뭐 4명, 5명씩 이렇게 뽑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예.
왜냐하면 이거 선거구 획정 뭐 선거 있을 때마다 또 자꾸 바뀌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 지역은 매번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